안녕하세요. 새록이에요. 오늘은 이런 불투명한 몰드로 사탕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테스트로 하나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는 기본 모형만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불투명한 몰드이기 때문에 LED 레진을 사용하지를 못하는데 제가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불투명한 몰드는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코팅을 하도록 하고 모양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LED 램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LED 레진을 사용할게요. 오늘 사용할 스티커들인데요. 여러 가지 좀 다른 스타일로 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작업하실 때는 앞면, 뒷면을 잘 생각하고 작업하셔야 돼요. 넣는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일단 스티커 자리를 잡아주면서 레진을 한번 펴줄게요. 1차로 스티커 자리 잡기가 끝났고요. 이제 여기에 글리터랑 파츠 같은 걸 넣어서 2차로 꾸미기를 해줄게요. 글리터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몰드 주변을 좀 정리해주고 램프로 굳힐게요. 이제 큐어링을 해볼게요. 배경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흰색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주제 30에 경화제 15를 넣을게요. 반짝이 조색제도 살짝 넣을게요.
주황색을 묻기 전에 사탕 모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을 찾아볼게요. 생각보다 빨대가 엄청 기네요. 꽂았고 이제 배경색을 넣어볼게요. 색이 모자라죠? 색이 모자라니까 색을 만들어야겠죠. 일단 빨대를 빼서 빨대 자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울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번 굳혀보고 잘 됐든 실패를 했던 타령하고 나서 다듬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굳혀볼게요. 타령을 해볼게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나올 거예요. 열심히 떨어줄까요? 살살하면 떨어지네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강아지도 귀여운데, 아, 좀 배경색이 흰색이니까 조금 잘 안 보이네요. 강아지는 좀 다 전체적으로 하얀색 배경을 한 게 좀 잘 안 맞았네요. 근데 좀 투명하게 칠하면 예뻐질 수도 있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글리터들이 좀 있다고 많이 바라는데, 생각보다 항상 내 맘대로 내 맘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여기 빨대 밑에 쪽으로 레진이 새서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좀 떼어내고 그리고 떼어내면 이렇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뒷면은 불투명색을 흰색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일단은 마를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제 윗면 코팅하고 고리 달아주기는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뒷면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빨대 때문에 좀 얇게 했더니 뒷면이 이렇게 좀 푹 들어갔거든요. 안전하게 투명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투명으로 한번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20에 경화제 10 넣어볼게요. 여기에 글리터를 좀 넣어줄게요. 완료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들고 보니까 빨대 쪽에 레진이 흐른 건 원래 그런 건데 유난했던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완성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한 번 더 만들고 싶네요.
추가로 플리마켓 판매용으로 그립톡을 만들었는데 영상이 따로 없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면 만드는 시간이 많이 단축돼요. 이건 군번줄을 이용한 디자인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트 쉐이커 몰드를 이용한 그립톡이에요.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리마켓에서 판매된 아이템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착가는 못하지만 판매하는 아이템에 좀 두근두근하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